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역사도 있고 의미도 있는 자리에 저를 강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그 덕분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목에 있듯이 이제 마음에 관한 것인데요. 이 제목을 보시고 오셨으면 이제 마음이 과연 뭐냐 이게 궁금하셔서 오신 거겠죠? 예. 예.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마음이라는 거를 생각, 뭐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생각이나 뜻하고 동치시키는 것일 테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마음이 뭔지 나는 다 안다 이런 게 전제가 되겠죠. 마음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좀 뭐 또 똑같은 마음 소리 하네. 내 마음 내가 알지 누가 안다고 뭐 이러실 수 있으실 텐데.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시는 노래 가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내 마음인데도 내가 모른다라는 게 또 전제가 돼 있죠. 그러니까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과연 마음이란 게 뭔가? 이런 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제 저가 관심을 갖고 철학을 공부하다가, 정말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마음을 논하는 그 분야를 발견하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불교 분야이고, 불교에서 특히 유식이라는 그 관점이 그 학파가 유식 학파 뭐 유식 분야 유식 불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분야에서 마음을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유식이라는 뜻이 여기 유식이라는 거가 오직 식만 있고 무경 경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식이 있을 뿐이지 경이라는 거는 이제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물들 대상, 내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식 바깥에 경이 따로 없다. 그냥 무조건 경이 없다가 아니라 식이 있기 때문에 그 식 안에 있지 식 바깥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유식무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식무경의 의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유식무경은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지만 일체유심조라는 단어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것은 일체는 오직 마음이 만든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것은 식 또는 심 모든 것을 만드는 심일 테고 그건 이제 실제라고 말할 수 있고 식이 심이 만든 것 일체 그리고 경 식 바깥에 있지 않은 경이라는 거는 식이 만들고 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실제 하는 것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체나 대상 경은 실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일종의 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현상이다 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주장이 있을 때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일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마음이 만든 것일까 이걸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가 마음이 만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일체 유심조라는 개념의 심리학적 이해다 뭐 내지는 뭐 심리적 이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관점이냐면은 물리 세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실재하고 아무리 마음이 만들었다고 해도 의식 바깥에 없다고 해도 여기는 지금 내 의식 바깥에 분명히 있으니까 이 책상 여러분들 이제 물리적인 것들 뭐 이 손에 든 거 뭐 이런 거는 다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물리 세계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실재하고 오직 심리 세계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들 내가 느끼는 사물을 보고 내가 느끼는 느낌이나 사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 사유 세계 심리 세계 사유 세계 이런 것들만 각자의 마음이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일체심조를 봤을 때 떠올리는 개념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그 자체로 있는데 내가 그 세계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해하면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저거는 뭐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긍정적 마음으로 보면은 행복한 세계고, 그러니까 이 세계, 만들어진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행복한 세계, 천국.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고, 내가 이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계가 바로 천국이고, 내가 이 세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세계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그게 바로 괴로운 세계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일체유심주를 이해를 하죠. 이렇게 볼 때는 세계라는 거는 물리세계로 그 자체로 실재하는 세계고, 그죠? 천국이나 지옥 등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 이거는 심리세계다. 마음이 만든 세계다. 라고 이해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 이런 이해 방식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인 거고, 그렇지라고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리 세계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세계인데, 심리 세계는 내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세계를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대로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세계다. 이제 되게 내 마음이 만든 세계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그 세계가 내가 괴로울 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 이 괴로운 세계가 세계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집착하고 그런 식으로 너무 애착하고 그래서 내가 괴로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 심리적 고통의 원천은 내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 세계만 괴로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좀 열어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주관적인 편견 없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 고통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세계의 그 고통이 없어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체유심조를 심리학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는 세계 자체를 좀 있는 그대로 보자. 주관적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내지는 뭐 부정적인 개념 틀 대신에 긍정적인 개념 틀로 세계를 보자. 또 나는 내 틀로 세계를 봐서 내가 뭔가 불만족스럽고 괴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세계하고 부딪히니까 그게 갈등이 될 텐데 내가 본 세계가 그 세계 자체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해석된 세계니까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다 그 자신의 틀로 세계를 봐서 그의 세계를 또 가지고 있는 걸 테고 그러니까 내가 갖는 심리세계와 저 사람의 심리세계가 부딪힐 때는 각자 나도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좀 열린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의견을 수용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뭐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심리학 분야에서 특히 이런 그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뭐 인지치료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그 우리가 세계를 살면서 갖는 고통이 나 자신에 대한 또는 세계에 대한 뭐 미래에 대한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 그러니까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 죄송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예. 아침이라서 말을 갑자기 막 시작해서 그런가 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세계는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는 그냥 그 자체 질서로 굴러가면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있다. 뭐 내 미래는 밝지 않을 거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은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선입견적인 이런 견해 때문에 결국은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런 인지의 틀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전제해놓고 있는지 너무 완벽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늘 괴롭겠죠. 내가 그 이상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걸 수 있으니까 내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틀, 개념 틀, 전제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인지적인 것들이 많다. 인지적인 개념들을 검토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인지 치료의 방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세계, 일체 유심조라는 개념을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유식이 말하고자 하는 내지는 불교가 말하는 일체 유심주의 의미가 이 심리학적 이해로서 다 해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학적 이해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이해이고 의식 수준의 이해이다. 유식 본래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 이제 굉장히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의미, 이거는 제대로 다 포착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 왜 그렇냐? 일체 유심조의 일체에는, 그러니까 유식무경에서 경에는 단지 심리세계, 느낌, 내가 갖는 느낌, 내가 갖는 생각, 이런 심리세계, 사유세계 뿐만 아니라 감각대상인 물리세계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세계, 또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 이 책상을. 내 마음 바깥에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물리세계가 가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리적 대상세계도 마음이 만든 것이고 그 물리세계를 감지하는 마음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마음 바깥에 따로 없다. 일체가 마음이 만든 것인데 그 일체가 물리적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 바깥에 따로 없다. 그러니까 가유이고 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일체 유심조 일체는 앞에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심리학적 이해와는 다른 이해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체는 마음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밖에 실제가 아닌 일체는 마음밖에 실제가 아닌 마음이 만든 가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관점하고는 다른 견해인 거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일상의 의식 차원에서 금방 물음이 제기되겠죠. 아니, 이 현실 세계가, 물리 세계가 어떻게 가상일 수 있냐. 이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지. 네 마음이 만든 거면은 걸어가다가 발에 탁, 이게 나무에 탁 부딪힌다. 그냥 마음이 만든 거면 안 아프다고 생각해. 그럼 안 아파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그런 식으로 실제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문을 제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저런 반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마음이 만든 가상일 수 있다라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아, 일체 유심조의 의미가 이런 것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요즘 굉장히 뭐 요즘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매트릭스. 다 보셨죠? 예. 주인공 네오가 경험하는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고 이 주인공 네오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어디 실험실 같은 데 다 누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로봇, 인공지능이 그 뇌에다가 뭐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은 그거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그 네오가 막 뛰어다니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오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사실은 입력된 정보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이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도 우리 안에 주어진 정보들이 만들어 놓는 세계일 수 있다. 그럼 네오에게 그 네오가 실제라고 생각했던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니었듯이 이 세계도 우리에게 입력된 정보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세계, 가상현실일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죠. 그러고 나서 곧이죠. 인셉션이라는 영화. 이 영화도 여러분 보셨나요? 예. 드림머신을 타고, 여기는 이렇게 장치를 해갖고서는 그 드림머신에 이렇게 장착을 딱 하면은 들어가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타인의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꿈의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 아니라고 우리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가상이죠? 그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의 주인공도 아마 그럴 테고, 영화를 보는 사람도 그러고, 이게 들어가갖고 그 가상 꿈의 세계가 막 펼쳐지면 이게 꿈인지, 진짜인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이게 꿈의 세계라는 걸 암시하는 거가 이 팽이가 돌아가는 거죠. 맞죠? 제가 이해한 게 맞죠? 예. 그래서, 아, 이게 꿈이구나. 이게 가상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꿈의 세계 들어갔다가 그 꿈에서 또 꿈의 세계도 들어가든가, 뭐 그러고 이 꿈에서 저 꿈으로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끝에 가면은 이제 보는 사람 막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이 영화의 끝에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가상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끝에 이 팽이가 돌아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도 일종의 가상의 세계일 수 있다. 꿈의 세계일 수 있다. 이거를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이 가상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전혀 예감하지 못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가상 세계일 수 있다. 앞에 두 개는 이제 외국에서 만든 영화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이건 좀 한참 지나서죠? 이거 드라마였는데 이거 보신 사람 있으세요? 네. 오. 이 드라마에서는 이거 게임이에요. 우리는 보통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 켜놓고 그 모니터에 펼쳐지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게 게임 세계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이 모니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렌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계를 경험할 때는 보고 듣는 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렌즈하고 무슨 이렇게 보청기 비슷하게 이렇게 청각 장치를 귀에다 딱 끼면은, 그러고 그 게임에 로그인을 하면 그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의 세계가 이렇게 모니터 안의 세계인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가상현실 체험관 그런 데 가보신 적 있나요? 그런 데서 뭔가 탁 끼면은 그 현실, 눈앞에 현실이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 현실 속에 내가 들어간 것 같고, 뭐 거기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럼 막 그 안을 내가 헤매는 것 같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 현실 렌즈 끼고 뭐 청각 장치 하고 로그인해서 들어간 세계가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지 가상현실이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했는데, 이 현실 위에 그 게임에서 로그인해서 들어간 그 세계가 가상현실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는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포켓몬 뭐 찾으러 막 갈 때 현실 위에서 거기 가면 그게 진짜 있고, 로그인 해야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거 비슷하게 증강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드라마에서 배경은 스페인 마드리드인데 그 현실적으로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로그인해서 들어간 세계는 단지 그냥 마드리드, 내가 마드리드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 이 카페인데, 그 카페에 내가 로그인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리고 렌즈 끼고 로그인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여자는 보이지 않아요. 이 남자는 실제 하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이 이제 레벨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게임 많이 해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레벨에서 낮은 레벨에 있을 때는 이 여자 못 만나고 뭐 어느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로그인해서 들어온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죠. 자기 혼자 거기를 다니는 게 아니라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여기 사람들을 막 만나게 되는데, 사람이 한 레벨에서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또 다음 레벨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최종 레벨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뭐 이제 뭐 현실에서도 그렇지만 이 드라마에서도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를 만나기 위해, 열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만나기 위해서 레벨을 계속 올려가는 그런 드라마가 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게 가상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는 쉽게 다 이해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이 가상현실이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렌즈라는 거는 세계를 감지하는 인식 기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세계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렌즈니까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상 세계, 그 로그인해서 들어간 그 가상 세계는 인식 기관에 의해서 감지된 대상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식 기관을, 그러니까 내 눈, 코, 입, 귀 이런 몸 이런 것들을 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 기관을 근이라고 이야기하고 뿌리근을 쓰는 거죠. 그리고 대상은 그 근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세계를 경, 대상 경, 우리 뭐 경계, 경지 이랬을 때 그 대상에 해당하는 걸 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렌즈를 장착해서 만들어지는 가상세계는 경에 해당하고, 이 가상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렌즈가 바로 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드라마에서는 렌즈를
낀 사람이 있고 렌즈를 낀 사람도 렌즈를 빼기도 하고 그죠? 끼면은 가상현실을 증강현실을 보게 되지만 렌즈를 빼면은 현실을 보고 또 렌즈를 끼고 내가 들어가는 세계는 가상이다. 왜냐하면 렌즈 안 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렌즈를 뺐을 때 존재하는 세계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분명히 구분이 되죠. 가상과 현실이. 근데 만약에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렌즈를 끼고 태어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그 가상현실 만들어진 렌즈를 끼고 게임에서 로그인해서 들어간 세계가 너무 멋진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국가 정책으로 이 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렌즈를 딱 장착시켜버린다. 뺄 수 없게 장착시켜버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렌즈를 다 끼게 만든다. 그리고 한 번 낀 렌즈는 다시는 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낀 렌즈가 영구 장착된다면 그래서 한 번 로그인 하면은 다시는 로그아웃 할 수 없게 된다. 그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렌즈를 끼고 거기에 로그인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 나가지 못하니까 그 현실을 실제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이제 학교 수업 같으면은 제가 그죠? 하는 차원에 이렇게 그 순간에 질문할 때 학생들 중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질문이 막 나오는데 여기는 아마 강연이라서 그냥 제가 말씀을 쭉 드리고 나중에 뭐 질문을 받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렌즈 끼고 다 모두 끼고 한 번 렌즈가 장착되면 다시는 뺄 수 없다? 그러면 그 가상현실을 객관적인 실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렌즈 아까는 병원에서 뭐 끼운다고 했지만 우리 병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누구나 인식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눈이 그 끼는 내가 장착하는 그 렌즈에 해당한다. 인간만 이런 눈을 가지고 태어나죠. 지렁이는 눈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쥐는 우리하고 눈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기관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눈은 뭐 백내장에 대해서 뭐 나이가 많이 들면 뭐 좀 뿌얘지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눈을 우리가 바꾸지는 않잖아요. 이 눈을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계를 보죠. 귀도 우리 같은 귀, 뭐 고막 있고 뭐 이렇게 음파가 오면 흔들리고 하는 그 귀를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장애가 있어서 못 듣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계를 보고 그 귀를 장착해서 이 귀를 고막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소리들을 듣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의 근을 갖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간형 렌즈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러면은 모두가 함께 로그인해서 들어온 가상 세계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 세계는 가상 세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가상 세계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실제하는 객관 세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가상인데 그게 가상인 줄 모르고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망견이다. 허망한 생각이다. 허망한 견해다. 그래서 망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 나오는 구분인데 망견을 별업망견 그러니까 각자의 특별한 업에 의해서 일으키는 망견 그걸 별업망견이라고 그러고 동분망견이라는 거는 밑에 있죠. 동분망견이라는 것은 중동분의 공통의 망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동분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근을 가지고 태어나는 중생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뭔가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마음을 논할 때는 인간의 마음을 논하기 위해서 인간 너머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인간의 북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마음이 뭔가 궁금하다, 인생이 뭔가 궁금하다 그럴 때 이 삶 안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삶 너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식의 생사를 넘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인간이라는 한계 너머의 것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저기서 중동분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같은 근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중동분이 되는 거죠. 그 중동분 공통의 망견을 동분망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드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눈을 이렇게 누르면은, 여러분 뭐 지금 제가 눌러보세요 하지 않아도 다 알죠? 이렇게 누르면은 상이 두 개가 딱 나타나잖아요. 하늘의 달을 보면서 이렇게 누르면은 두 개의 달이 나타나게 되겠죠. 제2월. 그러니까 달이 두 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그냥 아침부터 밥 먹고 나서 계속 누르고 점심 먹고 나서 또 누르고 뭐 할 짓도 없으니까 이제 별짓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계속 눌렀다. 고장이 나겠죠. 그리고 근이 그런 식으로 망가져서 계속 달이 두 개가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일단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하늘의 달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달은 두 개다.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 그게 별업망견이라는 거죠. 왜 별업이냐면은 그 사람만 개별적으로 그런 업을 지어서 그런 세계를 갖게 되는 거지. 나는 눈 안 눌렀기 때문에 별 딱, 달이 딱 하나잖아요. 그리고 달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는 많은 사람이 하나를 보니까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별업망견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헛된 생각이다. 그래서 별업망견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비유에서 능엄경에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 마을의 사람이 한 명이 그랬듯이 계속 눈을 누른다. 그래갖고 다 눈이 망가졌다. 그래서 두 개. 아마 이런 걸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태어나자마자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뭐 배우죠. 중학교 당연히 또 가야 되고 계속 배워갖고 어떤 개념들을 계속 익혀갖고 이 뇌신경을 어떤 틀로 딱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세계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중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 가야 되는 거. 뭐 대학 졸업하면 뭐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뭐 어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인생 길이 이렇게 탁 확립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갖고 그런 거 누가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그게 더 좋은 세계같이 여겨지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눈을 탁 계속 누르면은 이게 두 개가 보이고 그게 진짜 진리의 세계다 이러면 사람들이 계속 누를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같이 계속 눌러. 그래서 두 개가 보이면은 아 이제 내가 드디어 그 경지에 이르렀다. 마치 게임 레벨 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돼서 모두가 눈을 누른다면 그래갖고 달이 두 개인 세계를 속에 같이 다 살게 된다면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갖고 그 사람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눌린 근이 유전적으로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그 태어나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눌린 근을 가지고 두 개의 달을 보는 마을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세계라고 자기네들이 보는 세계 자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의 달이 두 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공통의 가상세계를 공유하게 되는 거고 그게 가상인 줄 모르고 이제 실위로 여기게 되는 그것을 동분망견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망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세계가 이 자체로 존재하는 세계다라는 것도 인간의 근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색깔로 보이고 이런 소리로 들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자체로 있는 세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런 식의 근을 가진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별업망견은 아니고 동분망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상인 줄 모르고 마음 밖에는 없는 건데 인간의 마음에만 그렇게 나타나는 세계인데 그건 줄 모르고 실유라고 여기기 때문에 동분망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마음 바깥에 실제하는 실유로 생각하는 게 동분망견이고 뭘 모르냐 세계의 연원이 마음이란 것 가상이 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망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그랬죠. 그 사람이 가상현실에 살면서 그럼 가상이면 자기가 가상인 걸 아냐 모르는 거죠. 그건 마치 꿈속에 살면서 이게 꿈이구나 모르죠. 알면 꿈에서 깨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 꿈속에서 뭐 매트릭스 속에서 아 이게 가상이구나 라는 걸 알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가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지만 가상이라는 건 알기 어렵고 가상이구나를 알려면은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오가 아니라 다른 누구가 이렇게 접근해 갖고서는 막 알려주죠. 뭐 약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가상이구나, 이게 꿈이구나를 알려면 꿈에서 깨어나야지 그게 꿈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고 꿈에서 깨어나는 거를 깨달음이다, 큰 각성이다, 자각이다, 큰 자각이다, 대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행은 탐진치의 번뇌,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인 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유지하려는 탐심, 나를 누가 해치면 진심,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치심, 이런 것들이 극복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근의 매듭을 풀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식기관이 마치 눌러서 이렇게 두 개로 됐다면 그 눌름을 푸는 거, 이런 걸 이제 근의 매듭을 푼다. 근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 그거를 풀어내는 거를, 근의 매듭을 풀어서 그 근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가 바로 수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근이 매듭 지어져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중등분의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매듭을 푼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탄생 이전, 또 근은 다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죽음 이유를 깨달아서 이제 뭐 생사의 비밀을 푸는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유식을 말씀드렸는데, 유식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제 철학 그러면은 이제 개념적으로 이성적인 사유로 생각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식이라는, 유식 불교의 그 통찰은 요가 수행, 그러니까 요가 수행자들이 수행해서 얻은 깨달음이다. 그 요가, 그러니까 요가 수행인 거죠. 요가 수행인 거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탐진치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뭐 이런 수행을 거쳐서 얻은 깨달음인 것이지, 그냥 의식 차원에서의 이론, 불교는 그거를 희론이라고 얘기해요. 머리 굴려갖고 아 이렇지 않을까, 이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어떤 의미로는 이 수행을 통해서 다 깨달아서 한 이야기가 아니면은 다 희론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지에 딱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식 차원의 이론이어서 희론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게 어느 차원의 이야기다 뭐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꿈속의 말일 수 있다. 꿈속의 말을 우리 잠꼬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잠꼬대 같은 말. 일 수 있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이 통찰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식은, 유식학파를 이제 그 뭐 요가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가를 수행하는 학파다. 그래서 유가행파가 그대로 유식학파가 된 거고, 그러니까 유식이 그대로 이론적으로 뭐 논사들이 머리 싸매고 생각해갖고서는 하는 게 아니라, 요가 수행을 해서 그 수행에서 얻어내진 통찰을, 그러니까 수행자들의 통찰을 이론적, 수행자가 통찰했다고 해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거는 또 학자들이 할 일인 거죠. 그게 논사인 거죠. 수행자하고 논사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가 수행은 이전부터 있었었고, 3,4세기 경이 돼서야 대승 중계 유식 사상이 완성됐다. 이제 불교 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식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거가 해심밀경인데요. 해심밀경. 이제 유식의 개념이 등장해요. 뭐라고 얘기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자시보살이, 자시를 미륵보살을 자시보살이라고 그러죠. 미륵보살이 이제 부다에게 질문을, 부처님한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삼매 수행에서 본 영상은 마음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다른가 다르지가, 마음 바깥에 있는 거냐? 다르다 그러면 마음 바깥에 그 자체로 있는 것이고,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상이 마음과 다른 것입니까?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그럼 마음하고 다르다. 우리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질문은 삼매 수행에서 본 영상.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이, 내지 수행자들이 깊이 삼매에 들면은 내가 지금 이 책상을 보든지 아니면은 내가 눈 감고 책상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상상. 근데 삼매 수행에서는 뭐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한참 하다 보면 삼매의 어떤 영상이 떠올라요. 그 삼매 수행에서 본 영상. 그러니까 뭐 꼭 불교 아니더라도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깊이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뭐가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라든가 어떤 예수님, 성경에 나온 어떤 구절이 탁
그 영상으로 보인다든가. 그래서 뭐 성화들은 이제 그래서 그려진 거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삶의 차원이 되면은 일상의 의식에서 뭐 상상하는 방식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탁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마치 삼매 수행에서 깊은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밤에 뭔가를 꿈을 꿔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상과 다르게 뭔가 영상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린 대개 그거는 그냥 마음이 그린 거다. 개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지몽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가 탁 보이는. 그리고 그 며칠 지나서 그 일이 딱 일어난다. 뭐 오늘 그날 일이 일어나든지. 이런 때의 그 꿈을 놓고 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게 내 마음이 만든 거냐? 그게 실제를 본 거냐? 삼매에서 내가 실제를 본 거냐? 마음을 본 거냐? 마음이 만든 거냐? 그게 이제 마음과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를 묻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건 오직 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오직 식일 뿐이다. 식의 대상으로 내가 본 거잖아요. 삼매의 영상으로 나타나는 건 식의 대상으로 본 거죠. 이거는 식이 내 마음이 변현이라는 걸 이렇게 변화돼서 현현한 거다. 변현에서 나타난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삼매에서 뭔가를 다 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장유사죠. 자장유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라고 그래갖고 그 막 기도를 했더니 진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진짜 문수보살을 만났는 거를 친견이라고 그러지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문수보살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만났다 이러면은 그냥 상상한 거가 되잖아요. 그럼 나도 만날 수 있죠. 뭐 앉아갖고 문수보살 막 떠올려요. 그럼 또 뭐 내가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 대답은 뭐냐면은 근데 그건 네 마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거 뭐 꿈에 대해서 이게 예시몽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그건 네 마음이 만든 거야. 그건 개꿈이야. 뭐 삼매에서 본 것 같다. 네 마음이 맞는 거야. 이러면은 그냥 물음에 대해서 답이 좀 시시하죠. 그죠? 별거 아니구나. 그냥 마음이 맞는 거구나. 기도해서 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냥 내 마음이 맞는 거구나. 뭐 달리 만들 수도 있고 딴 사람도 다 만들 수 있고 실제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식이 변형하는 거다. 그 다음 문장쯤에 반전이 나와요. 뭐냐면은 자시보살이 다시 물어요. 유정이 색등의 마음의 영상을 반연하면 그 영상도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삼매에서 본 것뿐만 아니라 색등의 마음의 영상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핸드폰을 보면서 핸드폰의 영상을 보잖아요. 그죠? 내가 본 거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 이것도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마음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지옥세계? 이건 내가 마음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없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색등 마음의 영상이라는 거는 실제 하는 세계를 내가 보면서 갖는 상. 그러니까 이 책상을 본다든가 뭐 핸드폰을 본다든가 이 실제 하는 물리적인 것 이것은 마음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를 물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르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 지옥만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범부가 전도되어서 모든 영상이 이게 영상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어떤 심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봤을 때 이거가 영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내가 영상을 잡은 거잖아요. 손 안에 영상이 이게 잡혀 있는 거죠. 이거가 오직 식일 뿐임을 알지 못하고 전도된 견해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일상 어리석은 범부라는 게 우리 다 수행 안 하면 이제 다 범부고 범부는 다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리석은 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상식적인 모든 인간은 다 전도돼서 뒤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식일 뿐임을 알지 못하고 전도된 견해를 일으킨다. 전도된 견해가 뭐냐면은 이게 식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 일체 유심조,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는 견해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가상을 시류로 생각한다. 그걸 전도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망견, 허망한 견해다. 그거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분의 공통적인 망견, 그냥 세계가 시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세계도 오직 식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에 포함되는 물리 세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과 경, 인식 기관인 거죠. 안, 이, 비, 설, 신. 그러니까 눈, 코, 입, 귀, 몸. 감각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받아들이는 기관, 감각 기관이 이 다섯 가지 오근에 해당하고, 이런 근을 가진 거가 내 몸이잖아요. 근은 다 내 몸에 붙어 있죠. 저 중에서도 앞에 네 개, 아니 비설은 다 머리에, 얼굴에 있죠. 신기하게도. 뭐 눈이 좀 손가락마다 눈이 다 있으면은 이렇게도 보고 저기도 보고 돌아보지 않고 뒤로 딱 하면 다 보이고 참 편할 것 같은데 딱 얼굴에만 있죠. 코도 얼굴에 있고, 입도 얼굴에 있고, 귀도 얼굴에 있고, 다 한 곳에 붙어 있잖아요. 몸은 이렇게 길고 큰데, 요건 다 붙어 있죠. 나머지는 다 몸인 거죠. 다 감각기관인 몸. 왜 이렇게 다 같이 붙어 있을까요? 예, 네, 뭐 그것도 뭐 여러 설이 있죠. 어쨌든, 이 근을 가진 몸을 유근, 근이 있는 근을 가진 몸, 그걸 유근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몸을 유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각기관을 가진 몸. 그 다음에 그 근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세계, 색성, 향미, 촉인 거죠. 눈에 대해서는 색깔, 귀에 대해서는 소리, 그죠? 각각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는 코에 대해서 향기, 이런 그 각각의 대상을 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바로 우리가 보는 감각 세계인 거죠. 몸들이, 그리고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몸들이 의거한 세계이기 때문에 기세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릇이라는 거죠. 그릇 안에 우리가 뭘 물건을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큰 그릇 안에 중생, 인간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기세관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드러나진 결과물이다라는 의미에서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 업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우리 업보라고 이야기하죠. 업보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업을 지으면 그게 마치 아까 눈 누르면은 업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이 두 개, 다리 두 개로 보이는 근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게 결과가 되는 거죠. 달 두 개를 보는 근. 그런 몸. 그게 정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업에 대한 정확한 보, 그걸 정보라고 얘기하고, 그 눈에 보여지는 세계, 달 두 개인 세계. 그죠? 그게 의보, 그 기세관 의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보는 이 근의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만약에 이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 수정체, 시신경 이런 거를 가지지 않은 존재가 세계와 딱 직면에 있으면은 우리가 보는 세계 같이 나타나겠어요? 색깔이 있는 세계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걔는 흑백만 본다 그러는데 색깔을 없는 시신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 없는 세계를 보겠죠. 그럼 눈이 없는 동물한테는 아예 형체가 감각되는 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촉감으로만 감각이 되지.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소리도 우리가 지금 고막이 있는 존재한테만 소리가 있지, 고막이 없다, 소리라는 게 그럼 과연 있겠냐. 그죠? 시신경이 없다, 색깔이라는 게 과연 있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업의 결과로 근과 경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생과 세계, 중생은 이제 육은신을 얘기하는 거고 세계는 과거 생의 업이 만든 보다. 그래서 이제 업감 명기가 되는데 이 육은, 중생을 유식에서는 육은신이라고 세계를 기세관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육은신과 기세관은 식이 만든 보다. 이 세계를 만드는 식이 뭐냐? 아류야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아류야식이 만든 보다. 그래서 뭐 뢰야 연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초기불교부터 대승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일체가 식이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 이거 마음 바깥에 분명 여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체를 만드는 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는 다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체를 만드는 식을 제8아류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일상으로는 그걸 잘 감지하지 못하는 마음, 그걸 제8아류야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팔자가 붙어 있어요. 팔.
그러니까 일체는 심 내지 식이 만든 거다. 나와 세계 유근신과 기세관은 식이 만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럼 일체를 만드는 식은 어떤 식인가? 제8아리아 식이다. 제8이니까 여덟 번째 식이잖아요. 우리 식을 여덟 가지는 알고 계세요? 예. 제8이라고 그랬으니까는 그 앞에 1, 2, 3, 4, 5, 6, 7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제8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렇게 식을 이제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식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는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그것에 상응하는 색성향미촉, 눈이 색을 보는 거가 우리 이거 뭐 시각이라고 얘기하죠. 감각, 시감각.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거를 근을 따라서 안식, 귀가 소리를 듣는 걸 이식 이렇게 얘기해요. 비식, 설식, 신식.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감각. 우리는 요즘 뭐 시각, 청각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 한 뭐 2, 300년 전 내지는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통용이 됐겠죠. 이게 감각, 우리 보통 감각 그러면 오감이잖아요. 다섯 가지 감각이 있죠. 왜냐면은 감각 기관이 다섯 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오감이 있는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땐 단지 감각만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게 아닌 거죠. 감각 기관은 각각 따로 있고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나와 세계를 열어놓는 창, 문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뭔가 감각 자료가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신경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데, 감각만으로 세계가 인식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여러 감각들을, 그러니까 눈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 자료하고 뭐 귀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연결시켜 갖고 이거를 보면서 촉각으로 딱딱하다고 느끼고 눈으로 뭐요 까맣다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건 다 감각인데, 그냥 까만 게 딱딱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가 있어서 그게 까맣고 그게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핸드폰이 있어서 뭔가가 까맣고 딱딱하고 이런 성질들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 감각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것이 이러이런 속성을 가진다라고 파악하게끔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이해, 이거를 종합하는 인지 능력은 감각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눈이 그거를 할 수 없죠. 이거 다른 거는 이거랑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종합해서 인지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제6근이라고 여섯 번째 근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이거 한자를 제가 안 썼는데 뜻의에 해당합니다. 뜻의. 그래서 인식기관은 감각기관은 안이비설신이고, 그 뜻의가 이걸 다 사유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종합하는 거를.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 그거를 뜻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의근이 되는 거죠. 그 의근이 내 상응하는 대상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이 딱딱하다, 까맣다, 뭐 향기롭다 이러면은 그 핸드폰, 그 X에 상응하는 것이 여섯 번째 경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슨 개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그래서 의, 근은 이런 법과 오경 전체를 인지한다. 그럼 그 식을 뭐라고 그러냐? 안근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식을 안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근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식이 뭐냐? 근에 의거해서 안식 그랬듯이 의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식은 의식이 되겠죠. 의식. 되게 무슨 철학 공부하거나 뭐 어디서도 심리학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의식 그러면 의식은 뭐냐? 컨시어스니스 막 이러는데, 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근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식. 불교 용어인 거죠.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었던 의식. 그러니까 의근에 그거를 전후 다섯 가지씩, 이거 앞전자예요. 다섯 가지씩 의식 앞에 있는 식이다라는 의미에서 전후식이라고 얘기하고, 전후식 다음의 식이기 때문에 제6의식이 되겠죠. 제6의식은 대상을 인식하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육진을 인식하는 식이 사유, 뭐 지각하는 식, 사유하는 식, 판단하고 뭐 이런 모든 사유활동, 이게 이제 근의 식이고 의식인 거죠.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개 다 이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뭐냐 그러면 다 의식 떠올리잖아요. 지금 마음이 뭔지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말이 대상으로 주어지죠. 그거를 생각하는 그 식. 그게 의식인데 그거를 생각을 그거를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죠. 의식은. 근데 불교에서는 의식은 대상을 의식하는 거고 그럼 대상을 의식하는 의식 자체의 식. 시간이 예. 이 내가 이거를 보면서 까만색 표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까만색을 우리 막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강연하다가 머리가 까매졌다. 이러면 내 머리가 까만 거잖아요. 밖에 까만 게 아니고. 근데 이 핸드폰을 보면서 까만색 표상을 똑같이 까만색 표상, 까만색 이거 보면서도 까만색 표상. 근데 내 머리가 까맣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영상에 주어서 내 머릿속에 시신경으로 뭔가 까만 상이 그려진다 그러면 까만 뭔가를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 머리가 까맣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내. 그러니까 머리가 까매져 갖고 진짜 앞이 까맣을 수 있죠. 그럴 때 그냥 내가 까맣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보면서 까맣잖아요. 이렇게 갖다 대면 까맣죠. 이 까만 거를 내 머리가 까맣다 생각하지 않고 핸드폰이 까맣다. 대상이 까맣다라고 생각하죠. 의식은 대상의식이기 때문에 의식 내용으로 주어지는 거를 다 대상에다 갖다 놓고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대상화해서 인식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감각자료로 주어진 것이 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나는 나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 감각, 의식 안에 주어진 내용은 나가 아니라 여기 속하는 거다. 대상화하는 거죠. 대상화해서 대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대상의식에는 항상 자아식, 자기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 자기의식을 제7만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식. 나는 나다. 라는 그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는 의식이라고 그러고 뭐 사유의 식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의지라고 얘기할 때의 그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의지를 되게 이제 식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여기까지가 식이고 의식이고 이거는 의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유식에서는 이거 다 식작용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식의 기저에 제칠 말라식이. 왜냐면은 이 말라식은 뭐냐면은 의식을 이 대상을 인식하는 식의 제육 의식인데 그러면 의식은 요것만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내용만 대상만 인식하는 거죠. 그럼 대상을 인식하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식이 있냐 없냐. 되게 대상만 자꾸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를 빼놓고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의 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의의 자기식 그거를 제7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의 대상의 식은 제6의식, 의의 자기식, 자아식, 그거는 제7말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 자체가 범어로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마나스인데 마나스가 번역하면 의예요. 그래서 마나스식, 그래갖고 의식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또 마나스식 그러면은 위에 거랑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나스라고 불렀어요. 인도에서는 중국어로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마나스를 그대로 음역을 해갖고 이거 지금 한자로 안 썼지만 말 나식 모노스 한자로 마나스 모노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역해갖고 이건 말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육식과 의지 말라식을 이야기한 거고 이 이거가 식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식으로서 작동하는 거, 뭐 의지라고 그래도 이제 자기 마음 활동으로 작동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게 제칠 말라식이고, 그럼 제8 아류야식은 뭐냐? 아류야식은 이것도 음력한 거죠, 아류야. 뭐를 음력한 거냐면, 알라야. 알라야식 해서 뭐 알라야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류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알라야의 의미가 함장하다, 뭐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함장하다, 포함하다. 우리 대장장, 이거 대장경 할 때 다 가지고 있다. 대장경 할 때 장이잖아. 함장하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음역하면은 아류야식이라고 하지만, 의역하면, 제8식을 의역하면은 함장식이다, 장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 아르야식은 뭘 가지고 있냐? 뭘 가지고 있냐? 그랬을 때 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자. 종자가 도대체 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아르야식을 그래서 종자 함장식이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함장식 그랬는데 거기가 종자 함장식. 이렇게도 얘기하고
일체 종자식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종자라는 거는 뭐냐?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 요즘 뭐 정보라는 개념을 하도 많이 써서 저도 써봤습니다. 종자가 뭐냐?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은 그 경험된 내용이 있잖아요. 인식된 내용. 그게 정보에 해당하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 경험이라는 거가 세계를 어떻다라고 인지하는 거고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도 그 인식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이 행위가 결국은 업이 돼요. 그러니까 번뇌를 버리지 못하는 한 그 행위들이 다 업이 되는데 그 업이 남긴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업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종자는 그대로 업력이다. 우리말로 해보면은 정보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해보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업력이라는 업력이라는 거의 의미는 불교에서는 업이 있으면 보가 있다. 업이 있으면 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업보. 마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과 있다. 마찬가지. 인과의 원리가 업보의 원리가 되는데, 업보. 그러니까 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행위. 칠식이 짓는 번뇌적 행위. 그 이제 경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업은 보호를 낳기 마련이다. 그러면 업이 보호를 낳기까지 그 업력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어떤 힘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업이 보호를 낳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지금 제가 저기다 이제 흡연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담배들 안 피시죠? 근데 이제 담배를 턱 핀다. 뭐 글을 쓰다가 막혔어. 그럼 담배를 쭉 피면은 연기가 톡 들어왔다가 푹 나가면은 담배를 피는 행위에 대해서 연기가 들어오고 나가고는 그 결과인 거죠. 그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다? 그럼 결과인 거죠. 그럼 업이 그 결과를 갖잖아요. 그래서 업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담배 피는 행위가 고보호로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담배를 그렇게 계속 피다 보면은 계속 니코틴이 폐에 쌓여갖고 결국 폐암이 걸린다. 그럼 폐암의 결과 원인은 뭐냐면은 담배 핀 거가 되는 거고 꼭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담배 핀 거는 뭐 한참 전에 일인데 뭐 폐암 걸리기 전날 핀 걸로 딱 폐암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걸쳐서 이렇게 돼 있는 그 업들이 폐암이라는 보호를 낳기까지 엄청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이 보호를 낳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동안에 그 업이 담배는 그때 핀 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호를 낳는다 그러면은 업은 끝났고 보호를 낳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힘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이어지는 힘을 업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누가 나한테 엄청 기분 나쁜 말을 했다. 아니면 누가 나한테 엄청 용기를 주는 말을 했다. 그럼 말은 딱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엄청 용기를 내고 뭐 뜻을 세우고 그래서 인생이 바뀐다. 보인 거죠. 업이 그대로 결과를 단번에 내는 게 아니라 내는 것들도 있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보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힘으로 유지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 업의 힘이. 그걸 그래서 업이 남기는 힘을 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종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종자. 그러니까 업이 갖는 세력의 업력, 뭐 경험이 주는 힘, 이거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자가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담배를 피면 니코틴이 어디 남아 있잖아요. 폐에 남아 있다가 폐병을 일으킨다, 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업이 남기는 힘, 업력, 정보, 종자 이런 것들이 어딘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보존되는 곳이 어디냐? 제8아류야식이라는 거죠. 종자가 어디 보존되는 것이냐? 종자 보관소, 정보 저장소가 바로 제8아류야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경험하면 정보가 어디 남는다 그러면은 어디 남을까? 뇌에 남는다. 아니면 뭐 유전자에 남는다. 이러면은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신체 어딘가에 남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는 저 정보는 업력은 내가 죽어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을 또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유전자도 뭐 자식을 낳으면 이어지지만 자식 안 낳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냥 다 내 몸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짓는 업인데 그 업력은 내 몸이 없어져도 남는다. 그게 어떻게 내 몸에서 나왔는데 내 몸 넘어서 남지? 그거는 마치 또 비유로 얘기하면은 나무를 불을 태우면은 나무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죠? 따뜻해지죠. 다 탔다. 나무가 딱 꺼졌다. 뭐 연탄으로 불을 태웠다. 그럼 이거 딱 꺼지면은 따뜻함이 싹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이게 없어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몸으로 업을 짓는데 몸이 없어져도 남는 그거가 업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작 보관소가, 그러니까 그 보관소가 뇌일 수도 없고 뭐예요. 유전자일 수도 없고 뭔가 시계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정보, USB 이렇게 생각하면 USB도 없애버리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고 그래서 저 정자 보관소 그러면은 정보 보관소 그러면은 마치 USB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뭐 여기 남는 게 아니라 안 없어지는 거 저기 클라우드 저는 클라우드 못 쓰지만 거기에 남는다 그러면 허공 속에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뭐 그거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약 없이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꺼냈을 수 있는 그럼 이게 허공 안에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 허공이 제팔 아뢰야식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제팔 아뢰야식이 이게 공이에요. 빈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끄집어내온다. 그러니까 이 종자 보관소 정보 저장소가 바로 제팔 아뢰야식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거를 이제 유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꽃이 씨앗을 납니다. 종자라는 거 우리 씨앗을 종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씨앗이 땅 밑에 떨어져서 겨운에 있다가 다음에 나무로 또 자라나고 거기서 또 꽃을 피우고 그런 것처럼 세계가 존재해요. 세계 안에 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세계와 경험하는 거를 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7식까지가 제6의식, 자아식, 그러니까 사유하는 식 의식하고 이 7식이라는 거는 1, 2, 3, 4, 5, 6, 7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제8식 제외한 모든 식이 현행하는 식이다. 현행한다는 건 내가 의식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식이다라는 거예요. 의식도 내가 포착할 수 있죠. 생각하고 뭐 이럴 때. 그리고 의지도 내가 내 의지가 어떤지 내가 포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행식이 되는 거고 내가 무슨 막 화가 나갖고 얘기한다? 뭐 기뻐갖고 뭘 말한다? 이랬을 때 그 기쁨의 말 이런 것들도 이제 의지에서 나오는 말이면 내가 의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현행식이 되는 거고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식인 거죠. 그것들이 다 내가 번뇌를 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가 묻어있는 식인 거고 그래서 업인 거고 업은 볼을 낳기까지 종자를 남기, 업력을 남긴다. 그 업력이 종자인 거고, 여기 내려가, 아뢰야식에 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뢰야식 안에 쭉 있다가, 이게 현행식이 존자를 남기는 거를 현행, 훈, 종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자가, 이게 씨앗이 겨울에, 가을에 떨어져서 겨울에 여기 있다가 봄에 다시 자라나기까지 땅 밑에서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바뀌겠죠. 그죠? 생멸을 거듭해서 종자, 생종자라고 이야기하고, 봄에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게 결국 나무가 되듯이, 종자가 다시 세계로 드러나는 거. 이거를 현행화한다, 현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종자, 생현행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가 바로 개인적인 몸과 공통의 세계인 물리세계가 된다는, 이 세계를 만든, 나무에서 씨앗이 생기지만 씨앗에서 다시 나무가 나오잖아요. 나무가 씨앗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씨앗에서 나무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뢰야식 안에 있다가 아뢰야식 안에 있는 종자가 세계를 또 만든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또 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세계가 결국은 아뢰야식의 현행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현행 훈 종자 이 부분에서 현행식은 세계를 경험하는 식 현행식이고 뭐 전오식, 제육의식, 제7말라식, 7식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 현행식의 종자를 남기는 게 현행훈 종자, 현행은 현행식이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될 텐데 이제 훈은 훈이라고 얘기하는 건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거, 종자가 아뢰야식에 심겨지는 거를 훈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훈습. 그래서 현행훈 종자라고 얘기하는데 훈은 우리 이거 훈, 이렇게 그을리는 거를 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비유들 때 제가 훈제 오리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훈 하는 거죠. 이 불교에서 드는 예는 그런 오리 같은 게 아니고 이제 향을 피워놓고 방에 옷을 떡 걸어놓는다. 그러면 옷에 향기가 스며들죠. 그래서 뭐 그런 옷을 쓰고 입고 지나가면 향기가 쓱 나잖아요. 뭐 우리 일상적인 예로 들자면 삼겹살 집에 가서 식은 고기 먹고 집에 오면은 어디 갔다 왔는지 알잖아요. 집에 있던 사람이 냄새가 배어갖고. 그러니까 냄새가 배는 것. 그걸 훈습이라고 얘기해요. 훈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업을 지면은 그게 결국은 나한테 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 습관은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 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의식 안 해. 업을 질 때는 의식적으로 행위를 하지만 그게 습이 되면은 의식 안 해도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치 본성인 것처럼 착각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훈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남겨지는 현행 훈 종자에서 요 종자 요거는 업력이고 이건 뭐 전부 다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인 개념으로 우리한테 남겨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종자는 보를 낳을 수 있는 힘이고 에너지고 그래서 업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업이 남긴 힘, 경험이 남긴 정보, 개념, 관념 뭐 이 종자를 명언종 불교에서 유식에서 명언종자라고 얘기해요. 명언은 이름 명에다가 말씀은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거죠.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 이데아도 관념, 개념, 그죠? 명언 종자인 거예요. 그 종자는 다시 현실 세계로, 그러니까 세계로 현실화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마치 씨앗이 나무로 자라듯이. 그죠? 그래서 나무가 남긴 씨앗이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있듯이 경험이 남긴 종자는 보이지 않는 심층 마음 안에 있다. 이거 심층 마음이라고 제가 여기 쓴 게 이제 제8의 아뢰야식인 거예요. 씨앗이 나무 위에 계속 매달려갖고 봄까지 있는 게 아니고 땅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땅 위인 거죠. 의식 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땅 밑은 보이지 않잖아요. 씨앗이 떨어져 있는 그것은 씨앗이 머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의식의 문턱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제8 아뢰야식은 우리가 쉽게 의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땅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수행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땅 밑에서 씨앗이 발화할 힘을 기르듯이 아뢰야식 안에 있는 종자는 생멸을 거듭하면서 현행화의 힘을 기른다. 이 생멸을 거듭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종자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일정한 습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일정한 인식틀이나 개념틀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 인식틀과 개념틀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 틀을 뜻하는 바는 인식기관을 형성한다. 인식근이 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씨앗이 힘을 길러서 다시 나무가 되듯이 종자가 힘을 길러서 다시 세계로 현행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자 생현행은 종자의 현행화이면서 결국은 이 종자가 현행화되는 것이고 이제 밑에 아뢰야식 안에 있던 종자가 현행화돼서 이 세계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종자생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 종자생 현행 이거 종자가 아니고 현행입니다. 아뢰야식의 이 과정을 아뢰야식의 전변 이거 부를 전 변화할 변이죠. 이 종자들이 이렇게 굴르고 바뀌고 해갖고서는 현행화돼서 나타난다. 변현, 변화해서 현현한다. 현시화, 현행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아뢰야식의 식소변이다. 변화되어진 바의 것. 이거 피동인 거죠. 소변. 변화해서 나타나진 것이다. 그래서 세계는 아뢰야식의 식소변이다. 그럼 세계는 아뢰야식을 떠나서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무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아뢰야식의 전변 결과이기 때문에 식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 경험을 하면 훈습되고 종자가 현행돼서 세계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또 경험을 하고 그럼 이 경험이 또 종자로 훈습하고 그럼 이게 또 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있어서 세계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 전에 세계가 그 자체로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 얘기는 이 세계가 결국 이 세계라는 거죠.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종자가 현행화돼서 나타난 세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단 면을 잘랐을 때 여기가 세계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세계를 설명하는 게 이건 거예요. 이렇게 혼습돼서 나타난 세계다. 그 안에서 또 경험을 하면 또 종자를 남기고, 그럼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것도 있는 것 같지만, 이 혼습된 결과, 혼습된 종자의 현행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식이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신층식이 형성한 세계다. 그러니까 아류야식을 떠난 세계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유식무경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도표로 나타내면 우리의 표층의식은, 그러니까 표층이고 그야말로 마치 땅 위에 세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여기죠. 책상 이런 거 다 그 자체로 있다고 여기죠. 그 안에 내가 있죠. 유근신. 그리고 이 나, 너, 그거를 다 포괄하는 이 세계가 기세관으로 이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의식은 여기 요 선 위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세계는 그 자체로 있고 나도 그 자체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식이 밝히는 건 뭐냐면은 이 드러난 표층이 이 존재의 실상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를 이 심층 마음을 갖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세계를 경험하면, 너와 관계에서도 경험을 하고 그러면 종자를 남기고, 이 너도 나를 관계하면, 나와 상대하면서 뭐 종자를 남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자들이 아뢰야 시간에 심겨져서 그게 결국 세계를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아뢰야식이 요만한 요것만 내 아뢰야식이고, 너의 아뢰야식은 요거다가 아니라, 이게 이 아뢰야식이 세계 전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아뢰야식이 만든 세계, 저 사람의 아뢰야식이 만든 세계, 그가 만든 아뢰야식이, 그의 아뢰야식이 만든 세계가 하나의 기세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주면은 받을 수 있고 서로 상호 관계를 할 수 있잖아. 이 하나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이 안에 심겨진 종자들이 같은 종자들이라는 거죠. 같이 공업을 짓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내가 업을 짓 때 나 혼자만이 업을 짓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유되는 세계 안에 서로 관계하면서 업을 짓죠. 그러니까 같은 종자가 여기 다 남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 고통에 상응하는 쾌감을 느껴요. 근데 이 너가 느끼는 고통의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업이 여기 종자를 남길 때 그가 느끼는 것도 여기 같이 다 남겨져 갖고 고통의 종자도 다 남겨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 고통을 다시 받게 되는 방식으로. 하여튼 이 나와 세계가 심층 아뢰야식에 이 종자를 남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표층의식에서 보면은 나와 세계는, 아, 나는 나고 세계는 법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 실제 시류로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나는 그 자체로 실제하는 나다. 그래서 실하다. 법은 그 자체로 실제하는 법이다. 그래서 실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아집이다. 내가 있다. 이거를 법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공 법공을 모르고 아집 법집을 갖는다. 그걸 이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층 마음에서 보면은 이 유근신과 기세관, 정보와 의보가 종자의 현행화 결과이고, 아류야식의 식소변이고, 업력이 구체화된 결과, 업의 보인 거죠. 그러니까 시류가 아니고 가유다. 그래서 가법이다. 이거를 깨달으면은 그게 아공을 깨달은 거고 법공을 깨달은 거다. 다 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층 마음에서 봤을 때 나와 세계의 실상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종자들이 혼습돼서 유근신을 형성한다. 내 몸이 종자들의 결과다라는 거는, 감지 능력인 근은 경험을 통한 종자의 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아뢰야식 내 종자의 현실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피로의 산물이다, 경의 흡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달을 보면서 계속 눌러요. 눈이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그 피로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게 근이다라는 거죠. 그 업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근이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업에 따라서 그 보로 천신의 몸이나 지옥 중생의 몸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몸이나 축생의 몸도, 그러니까 그런 인식 기관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통찰은 진화론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화론도 정보의 축적으로 새로운 종, 새로운 근이 탄생하는 거죠. 어류였다가 파충류로 나올 때 이거 이 인식 기관하고 인식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이 세계 안에서 경험을 하면서 정보들이 축적돼서 결국 그런 근이 나오고, 거기서 포유류도 되고 유인원도 나오고, 거기서 다시 인간의 근을 갖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게 된다. 진화론적인 통찰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나 정보가 쌓여서 그런 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걸 발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발레는 아니고 그렇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는 경보나 정보가 사라지면 근이 퇴화되는 경우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박쥐는 본래 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근이 있었는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경험을 못 하잖아요. 빛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종자를 더 이상 훈습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다 보면은 안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박쥐는 이게 이 물리적인 이 눈의 형태는 있지만 시각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근.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볼 수 있는 능력은 보는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근이 있으니까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근이 생겨나는 그 발생을 추적해 보면은 보기 때문에 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게 꼭 박쥐뿐만 아니라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애기도 태어나서 보지 않고 까만 걸로 이렇게 계속 가리고 있다 그러면 못 보게 된다고 그러죠. 맞나요? 보고 색을 보고 그래야지 무슨 신경이 뭐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게 된다. 그게 개인에서도 그렇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도 진화론에서 얘기하듯이 업의 축적에 따라서 이런 기관들이 형성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게 꼭 이렇게 긴 진화는 긴 시간 과정을 거쳐서잖아요. 근데 그런 긴 생애를 거치지 않아도 경험이나 종자가 축적돼서 근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뭐 이거 소믈리에 와인 맛을 잘 보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 타고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소믈리에가 와인 맛을 잘 감별하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속 와인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들을 알아차리는 변별할 수 있는 그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보를 다 이거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보들 그 종자들이 다 들어가야지 결국은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근이 형성된다. 귀명창도 그런 거죠. 소리를 감별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근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종자가 축적돼서 근이 생긴다. 그 축적되는 그 정보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아뢰야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뿐만 아니라 기세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인식 대상인 기세관은 근의 상황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의 결과로서 기세관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는 눈이 없이는 색이 없죠. 그러니까 인식 근이 없으면 경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듣는 귀 없지 뭐 고막 없이 들리는 소리라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근과 마찬가지로 경도 아뢰야식 내 종자의 현행화 아까 말씀드린 식전변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기세관이 식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예로 이제 불교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일소사견인데요. 우리는 그냥 물 그러면은 이 물 딱 생각하잖아요. 뭐 물 자체 뭐 H2O다 막 이러고 얘기할 텐데 이제 저 일소사견이 얘기하는 거는 물은 우리한테는 마시는 물이고 그죠? 씻을 수 있는 물인데 이 공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물고기한테 물은 마치 우리한테 공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물이 완전히 다른 물이, 다른 종류라는 거죠. 공기와 같은 거니까. 물과 같은 그런, 공기와 같은 물은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그 물고기한테는 우리한테 물과 같은 그런 물이 아니고, 이 공기 같은 게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천사한테는 물이 이렇게 빗물이 쫙 있는데 아스팔트 위에 빗물이 쫙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시면은 저쪽에서 해가 탁 비치면은 그 별로 멋있지 않던 아스팔트 길이 막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그 한강변 이렇게 차 타고 싹 지나가다 보면은 햇빛이 이렇게 반사되면 막 빛나죠. 보석처럼 반짝반짝. 물이 천사한테는 물이 그렇게 우리한테 보석과 같다. 그리고 아귀는 이게 이제 뭐 불교에만 나오는 개념이지만 귀신 중에 하나인데 아귀가 아귀라는 말은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죠. 뭐 아귀 뭐 먹는다 할 때 그 아귀인 거죠. 예? 네, 그렇죠. 뭐 욕심은 많은데 이 목구멍이 짧아 갖고 뭘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존재로 이제 아귀를 얘기하는데 그 아귀한테 물은 뭐와 같냐면은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이렇게 보셨어요?
뭐 이렇게 붓기만 하지 그 밑은 안, 뭐 여러분도 깨끗하게 해갖고 하수구도 깨끗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수리한다고 아마 뜯어내 보면은 그 안에 막 지저분한 무슨 막 그런 게 다 가득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아기한테 물은. 아기한테 물은. 그런, 그. 그러니까 뭐 피고름 같다. 그냥 피고름이 꼭 하수구가 있고 없지. 우리 몸속이. 몸속에 있는 물들이 뭐 그런 식이겠죠. 뭐 대변, 소변, 뭐 피, 고름, 뭐 온갖 지저분한 것들 다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건 보이지가 않지만. 그러니까 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근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다 다르게 보는 물 자체라는 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물을 물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 근, 경은 근의 상황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천신 바깥에 천계가, 천에 사는 존재를 천신이라고 그러면은 천당, 천계가 따로 없고, 지옥 중생 바깥에 지옥이 따로 없다. 이거 무슨 유식의 논서에서 뭐 엄청 또 치밀하게 막 증명을 해요.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인간 바깥에 인간계가 따로 없다. 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 무경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원심과 기세관을 형성하는 아류야식이라는 거는 일체를 만드는 식. 그러면서 무수한 생의 과거 경험의 정보를 축적한 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요. 각 중생 안에서 그 중생의 심층 마음으로 활동하는 식이고, 나의 현재적인 개체성을 뛰어넘는 식이다. 내가 현재적인 개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계 안에 내 몸, 요 개체성을 생각하는 거고, 의식은 요 몸의 의가 일으키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개체성인데, 아뢰야식은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책상, 저 책상, 이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식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드러나는 물리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은 다 아뢰야식이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식으로서는 각자는 다 식으로서는 존재하는 거지 다른 사람까지 내가 다 만든다 이 얘기는 물론 아닌 거죠. 현재적 개체성을 뛰어넘는 존재인 거고, 그러니까 아뢰야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표층이면은 이 심층은 다 하나의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체성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주 이게 긴 생을 두고 정보가 축적된 거니까 우주 발생 태초부터의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태초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무시일의 시작이 없는 존재다. 무시일의 존재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뢰야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뢰야식이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해서 있게 됐냐, 이거를 말할 수 없는 거는 마치 세계가 어떻게 해서 있죠? 그랬을 때 기독교 같으면 아, 신이 만들었다. 그럼 신은 어떻게 해서 있죠? 안 묻잖아요. 그죠? 태초를 일으키는 신이면 그걸 안 묻듯이 세계는 어떻게 해서 있냐? 아뢰야식이 만들었다. 그 아뢰야식은 어떻게 있냐? 물을 수 없는 물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무시일의 존재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표층에서는 각각 아까 보여드렸던 도표죠. 육은신 근인데 이건 하나의 기세관이 되는 거고 이 심층의 아뢰야식이라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아뢰야식이지만 너의 아뢰야식과 다를 바가 없는 공업을 통해서 공통의 종자들이 다 혼습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의 세계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이거를 만들어내는 식 자체에 이미 공유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식이지만 이거는 우리라고 말할 수 있고 우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심이다, 진여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은심과 기세관이 모두 아뢰야식의 식소변이고 이거는 식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마치 이 앞에 이 도표는 요 도표는 그대로 우리가 꿈속에서 이거 꿈꾸는 내가 꿈의 세계가 떠올라지잖아요. 그 꿈의 세계 속에 나가 나오고 그가 나오고 너도 나오고 뭐 다 딴 사람들이 나오고 이 큰 원이 세계예요. 여기 뭐 책상도 있고 거상도 있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세계로서 존재하는데 이게 꿈의 세계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 꿈속 나와 꿈의 세계는 꿈꾸는 나가 일으킨 세계인 거죠. 그래서 나와 세계를 근데 꿈 속에서는 나와 세계를 실제로 여기는 거죠. 꿈을 깨면은 아 이게 꿈이구나라는 걸 알면은 이게 가상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꿈의 비유, 꿈, 요게 꿈의 비유에 해당하는 거, 꿈꾸는 나가 꿈속 나와 꿈의 세계를 만들어내듯이 아뢰야식이 나와 세계를 만들어낸다. 표층의식에서는 이거가 각각 실재한다고 생각하고, 꿈에서는 이게 실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차원에서 보면은 이 식의 전면결과고, 꿈꾸는 나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집착하는 나와 세계는 표층의식에서 보면 시류이지만 심층 마음에서 보면은 가유인 거고, 그 얘기는 꿈속에서는 있으나 꿈 깨면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그러면은 표층의식에서의 자아식이 아까 재칠 말라식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죠. 왜 꿈을 꾸면서 그게 꿈이란 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냐? 왜이 표층의식에서 세계를 그 자체의 시류라고 생각하냐? 그것이 마치 우리가 꿈꾸는 나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꿈속 나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뢰야식으로 활동하면서도 자신을 육은신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 꿈을 꾸면서 꿈을 꿀 때는 꿈속 내가 활동하고 꿈꾸는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꿈의 세계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나를 그 꿈속에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꿈꾸는 나가 이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활동하는 나는 분명히 꿈꾸는 나인 거죠. 근데도 꿈속에서는 나를 이걸로 알지 않고 나를 요걸로 알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꿈꾸는 나로 활동하면서 나를 꿈속 나로 착각하듯이 우리는 깨있을 때 아뢰야식으로 활동하면서도 자신을 그 세계 속의 육은신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개별자아로 착각을 해요. 이거는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그림 속에 자기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뭐 화가들이 그림 안에 인물화를 그리면 사람들이 막 여름에 있는 거 그리면 꼭 자기 같은 인물 하나 그려놓은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자기라고 생각해. 애들이 소꿉장난할 때 자기를 하나씩 갖다 넣잖아요. 그죠? 이건 나, 이건 넌 나, 뭐 너는 너 이렇게 해갖고서는 소꿉장난할 때 자기를 이것과 동의시하듯이 우리가 아뢰야식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육은신으로 착각을 한다. 그렇게 착각하게끔 하는 식이 바로 허망한 자아식이고 이게 바로 재칠 말라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층의 세계 속에 나라고 떠올려든 그 나가 나라고 생각하는 식이 바로 말라식이다. 이게 악연과 아집의 망식이고 제육의식을 일으키는 의근의 자기식이고 나는 나다라는 자아식이다. 뭐 아집의 식이다, 근본 번뇌식이다, 망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망식인 이유는 꿈 깨면 나 없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그걸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죠. 꿈 깨면 없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나라고 나왔겠지 하지만 있는 거는 꿈꾸는 나밖에 없는 거죠. 꿈속에 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가 망식이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내가 없는데 꿈속에서 내가 이렇게 있듯이 이 나도 꿈속에 나와 같이 있는 거고 이게 나라고 집착을 하고 있지만 실상을 다 들여다보면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나는 아뢰야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꿈에서 이제 유식이 지향하는 거는 꿈에서 깨어나는 거고, 그래서 꿈이 꿈임을 아는 때가 바로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꿈꾸는 나가 꿈 깨는 나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건 이제 대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은 꿈속 나와 꿈의 세계가 없다는 무아를 깨닫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꾸던 내용 다 진행되고 나면은, 그리고 잠푹다 자고 나면 깨겠죠, 물론. 근데 꿈 꾸다가 깰 때가 있죠. 그 꿈의 내용에 놀라서. 어떤 때냐? 꿈속에서 내가 죽는 꿈을 꿀 때. 막 뛰어가다가 절벽으로 훅 떨어졌다. 그럼, 아! 그러면서 툭 떨어져서 꿈에서 내가 죽고 아는 사람들이 와서 뭐 장례 치르고 이런 꿈 계속 꿔줘요? 안 꿔지죠? 아! 하면서 탁 깨잖아요. 그죠? 내가 없게 되면 꿈에서 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하다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꿈에서 좀 깨라는 얘기인 거죠. 내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나가 나가 아니다. 이게 꿈속에 내가 내가 아니다. 그럼 무하가 돼야지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꿈에서 깨듯이 이 내가 내가 아니다라는 그게 이제 무하를 얘기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인무하, 법무하, 뭐 아공, 법공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꿈꾸는 나에서 꿈 깨놓은 나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대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꿈꾸는 나와 꿈 깨는 나의 관계는 뭘까?
예, 꾸는 식은 나와 세계 아와 법을 만드는 식이죠. 그건 업에 의해서 종자가 심겨지게 되고 업은 번뇌가 묻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지는 종자들은 번뇌가 있는 종자고 그래서 그 번뇌 있는 종자가 만드는 세계가 번뇌가 있는 세계 그래서 우리 세계 괴로운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꿈꾸는 식은 번뇌식이고 염호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꿈꾸는 식은 꿈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계속 꿈이 이어지는 거가 종자를 심기고 그 종자의 업력에 의해서 결국 내가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세계 속에 살고 또 업을 지어서 또 종자를 남겨서 또 태어나고 이게 윤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중생의 마음이 되는 거고 이 마음을 이제 일체 종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꿈 깨는 식은 뭐냐면은 아공법공을 깨닫는 식. 그러니까 법공 아공법공을 깨닫는다는 거는 그거가 가유임을 아는 거고 번뇌를 벗어나는 거다. 번뇌를 떠난 식이다. 그래서 무구식이다. 청정식이다. 꿈에서 깨어나는 거를 윤회를 벗어난다. 해탈하는 식이다. 열애심, 진여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은 과연 어떤 식이냐? 아, 이제 이 논의로 이제 이 마음, 이 공정영지의 측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염호식과 청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뿐 아니고 뭐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어요. 아뢰야식 자체가 번뇌냐 염호냐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염호식 아뢰야식이 염호식이다 번뇌식이다 제8식은 그렇게 파악하면서 꿈 깨는 식은 청정식이고 무구식은 이거는 망이면 이건 진이다 그래갖고 사실은 우리 의식까지만 많이 말하는데 제7식도 말하고 제8식까지 말했잖아요. 뭐 8까지 있는데 뭐 또 하나 더 늘리지 뭐 그랬고 제9식 그래서 제9 아마라식 번뇌 없는 식 무구식 이런 관점이 있어요. 제9식을 주장하는 이게 이제 섬론정 진제유식조이고 제8아뢰야식 다음에 청정한 제9 아마라식 무구식 이렇게 식을 둘로 나눠 놓는 입장도 있는데 유식 법상종 현장의 유식하고 열애장사상, 유식에 기반한 법성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상이 아니라 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열애장사상은 뭐 기신원, 화엄경, 능엄경, 원각경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사상들은 꿈 깨는 식하고 꿈 꾸는 식하고 꿈 깨는 식을 별도로의 식으로 나눌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꿈 꾸는 식이 꿈 깨는 거잖아요. 깼다가 또 꾸고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망을 그렇게 둘로 나눠버리면 안 된다. 식 자체를 둘로 나누는 건 안 된다. 제 8식 내 종자가 어떤 현상적인 세계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건 8식 자체는 성으로서 이거는 8식 자체, 8식 내 종자와 8식 자체로 구분되는 것이지 그거를 두 개의 식으로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그래서 8식에 그냥 머무르고 9식설을 설정하지 않는 거. 이건 이제 8식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팔식설에서는 팔식 내 종자는 번뇌 종자면서 염호고 망이고 상이고 아뢰야식 자체는 그 종자를 다 훈습받는 아뢰야식 자체는 무구식이고 청정하고 진이고 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번뇌는 객진 번뇌다. 아뢰야식 자체는 무구고 번뇌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객진 번뇌다. 이렇게 이게 주고 이게 본심이고 이거는 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가득한 번뇌 탐진치 이런 거는 내 마음을 채우는 객진 번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번뇌 같지만 그 번뇌로 알아차리고 있는 내 마음은 번뇌를 자각하는 마음 자체는 그걸 우리가 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심, 본심. 이 번뇌심으로 알아차리는 양심의 관계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 패식 내 종자하고 아뢰야식 자체의 관계가. 그 구식을 설정하지 않고 아뢰야식 내 종자와 아뢰야식으로 이야기하는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법상종, 유식에서 온 거죠. 성유식론에 보면은 종자는 본식과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라는 거는 아뢰야식 내에 심겨지는 종자, 일체 종자식의 종자에 해당하겠죠?
그것과 그 종자를 혼수 받는 식 자체는 불일불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는 종자하고 식 자체는 구분된다는 거죠. 근데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 둘을 제8식, 제9식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둘이 아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8식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성류식론에 대한 예, 술기,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설명서라고 볼 수 있죠. 나오는 거는 능가경에서 염과 정을 겸해서 식의 성품을 설하기도 하고 혹 제8식을 염과 정으로 나누어서 구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의탁이 식체 아홉 가지가 있다는 거가 아니고 또 체의 종류에 별도로 구식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냥 이 겸설, 겸해서 얘기할 때 팔식인데 이거를 그냥 나눠 갖고 이 팔식의 염어분을 제팔식, 청정분을 제구식으로 나누긴 하지만 이게 별도로 다른 구식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네가 해석을 하는 거죠. 기신론에 보면은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니 이것을 아뢰야식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거는 종자생 종자 이거 생멸하는 걸로서 파악이 되는 거죠. 아뢰야식 자체 내에 담겨진 종자들은 생멸하지만 아뢰야식 자체는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불일불이다. 불일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는 생멸과 불생멸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르지도 않다. 이게 화합해서 다르지도 않다라고 했으니까 두 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뢰야식의 두 측면이다. 라는 식을, 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8식에서 아뢰야식의 종자는 염어분이면서 종자의 훈습과 현행 과정이고 정보의 입력과 출력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식은 종자나 정보를 알아차리는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종자식은 종자로 세계를 만드는 식, 꿈꾸는 식, 윤회하는 식, 중생심에 해당하는 거고 본식은 그 성을 자각하는 식, 마음 자체의 각성, 꿈 깨는 식에 해당하고 해탈하는 식이고 진여심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두 개가 구분된 이렇게 구분 안 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눠 놓으면 구분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제 8식을 주장할 때 이 8식설의 기본적인 통찰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꿈꾸는 식 너머에 꿈 깨는 식이 따로 없다. 실제로 꿈꾸는 식이 꿈에서 깨잖아요. 그거는 꿈 깨는 식이 우리가 꿈꾸는 식하고 꿈 깨는 식을 구분했다가 꿈 깨는 식이 따로 없다 그러면은 아 꿈 깨는 식이 없어서 이게 따로 없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꿈꾸는 식 자체가 이미 꿈 깨는 식이다라는 거죠. 이미 꿈 깨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각성이 꿈 안에서도 꿈꾸면서 세계가 보여 이렇게 형성해 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종자를 보는 식이 이미 꿈 깨는 식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생심이고 부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의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를 알아차리는 식 자체가 이미 만들어진 꿈의 세계 너머에서 오는 식이다. 그러니까 꿈의 세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꿈꾸는 식이 만든 건데 이 꿈꾸는 식이 꿈꾸고 있는 거지만 이 세계를 알아차리는 식은 이미 꿈 깨는 식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 각성은 그러니까 종자에 의해서 세계가 만들어지지만 그 만들어진 세계를 알아차리는 그 식은 꿈 깨는 식에 해당한다. 꿈의 세계 너머에서 오는 식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꾸는 식을 그 자체로 알아차리면 그게 곧 꿈꾸는 식, 꿈 깨는 식이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구름에 가려진 빛도, 그러니까 번뇌가 구름에 해당하고 햇빛이 무구식에 해당한다면 구름에 가려진 빛도 결국 구름 뒤에 햇빛이듯이, 그러니까 구름에 가려서 껌껌해도 완전히 새까만 게 아니라 밝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밝음은 어디서 오냐? 구름에서 온 게 아니라 햇빛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있다라는 거죠. 꿈 깨는 식에. 그러니까 번뇌에 물든 마음도, 염어심도 결국 번뇌 너머의 청정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괴로워.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는 뭐 번뇌가 많어. 라고 생각할 때, 번뇌 많은 나만 떠올리고 있지만, 번뇌 많은 나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식. 이건 이미 번뇌를 떠난 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를 번뇌로 알아차리지. 진짜 번뇌심만 있다면은 내가 번뇌가 많구나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쁜 놈이다.
라고 알 때 그 마음은 나는 나쁜 놈이야. 그냥 나는 죽어마땅해. 이렇게 하면서 나쁜 마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쁜 놈이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그 마음은 그 나쁨을 이미 넘어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자기를 각성을, 그 마음으로 나쁜 놈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알려진 그 대상에만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내가 그 나쁨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못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만 알지 이미 꿈 깬 시기다라는 거, 그 시기에 각성이 있다라는 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심의 내용 내지 대상이 번뇌인 것이지 번뇌를 아는 마음 자체가 번뇌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꿈 꾸는 식과 꿈 깨는 식은 그 식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식 자체의 성품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용에만 몰입해 있기 때문에 내용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모르면 좋은 개념이라 집착해 있기 때문에 꿈깬 그 번뇌를 보는 식 자체 자기가 이미 그 마음을 그러니까 꿈깨는 마음에 그 마음의 각성을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청정심으로 이미 살고 있으면서 청정심의 빛으로 보니까 이게 번뇌가 있다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이게 뭐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상에만 집착하지 그걸 보는 눈이 이미 자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은 청정한 본식의 자기 자각성을 갖고 있다. 이 자기 자각성, 청정한 본식의 자기 자각성을 불교에서는 본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래적인 각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본각이 있기 때문에 번뇌를 번뇌로 알아보고 이 본각의 그 깨는 꿈 깨는 그 마음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꿈도 꾸고 그래서 꿈속 세계도 알고 그게 전체가 다 이 본각의 활동이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활동이다 본각의 활동이다. 이 본각을 이제 그 뭐 유식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 유가 사상에서도 그렇고 이 본각을 거울의 비유로 생각해 볼 때 뭐냐면은 우리는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은 사물을 비추잖아요. 빨간색 갖다 놓으면 빨간색을 비추고 파란색 갖다 놓으면 파란색을 비추고 그 거울의 활동을 이렇게 비춰내는 활동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오면 그거를 비춘다. 근데 거울에 그러니까 사물을 통해서 거울에 비추는 활동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물이 오지 않아도 거울은 그 자체가 이미 비추고 있다 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이 대상을 비춰놓는 거는 수연응용이라고 얘기해요. 연을 따라서 대상을 따라서 활동하는 것. 그러니까 거울이 빨간 거 놓으면 빨간 거 비추고 파란 거 오면 파란 거 비추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마음이 대상이 있으면 뭔가를 의식을 하고 근데 그 마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상의식의 각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대상만 의식하고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산란심이다. 이게 흩어져 있다. 이게 이제 표증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울은 대상이 와서 비로소 비추는 게 아니라 대상이 없어도 이미 비추고 있다. 그거를 자성, 그 자체의 본래적인 용이 뭐냐면은 자신을 비춘다라는 거죠. 사물이 와서 거울이 비추는 거면은 돌멩이 앞에 사물 갖다 놓으면 돌멩이가 비춰요? 못 비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거울은 본래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물이 오면 그 본래의 비춤에 대상의 비춤이 들어가 있는 거지 대상이 와서 비로소 비추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비추기 전부터 이미 거울은 비추고 있다. 이 본각이 본래 있다라는 거죠. 그 위에 번뇌가 오면은 그거를 번뇌로 알고 그 번뇌에 이제 몰입해서 번뇌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번뇌를 번뇌로 알아보는 그 본래의 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성 번영이 심층 마음의 각성, 아리아식의 각성. 수연 응용인 대상의 비춤도 결국 자성 본용의 마음 활동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은 그대로 꿈 꾸는 식도 꿈 깨는 식의 그 활동이다. 나를 나쁜 놈이라고 아는 그 마음도 결국 좋은 마음이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 없이도 깨어있는 마음. 이제 거울의 자성 본용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말하면은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에서 저 마음이 내가 진짜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도 깨어 있는 마음 이게 이제 능엄경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아난한테 부처님이 이러면 다 듣잖아요. 그죠? 듣다가 안 듣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듣죠? 안 듣죠?
아나니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듣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있음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없는 거지 안 듣는 게 아니다. 소리 없음을 알려면 들리는 게 없음을 알려면 듣고 있어야지 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 듣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이는 게 없으면 안 본다고 생각하죠. 깜깜하면 깜깜한 방에 암실에 딱 있으면 눈 뜨나 감으나 똑같죠. 그냥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암실에서 또 그렇고 눈을 감아도 그렇고 뭐 하고 있냐?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뭘 보냐? 껌껌한 어둠을 보는 거죠. 암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맹인도 본다 그래요. 뭘 보냐? 어둠만 본다. 보는 활동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활동에 해당하는 게 깨있다라는 거죠. 대상이 없어도 깨있는 활동이 있다. 거울에 대상이 없어도 본래 비춤이 있듯이 그 깨있는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렇지 대상 없어도 깨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거를 더 확실하게 붙잡아 보기 위해서 감각 내용을 다 대상을 없애려면 감각 내용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뭐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럼 사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개념들. 이것도 다 없애요. 그래야지 대상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활동이 있다라고 그랬죠. 마음의 활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활동 그건 뭐지? 그러려면 그걸 직접 이제 그 수행에 해당하는 거죠. 대상을 다 없애요. 다 비워. 보이는 게 없어. 이게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 허공과 같이 만들고 잠깐만요. 예, 보이는 것이 없어. 허공같이 만들어. 보이는 게 없는 게 허공이잖아요. 그리고 들리는 게 없어요. 정막. 그건 공적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각 대상 치우고 사유 대상 없애고 그래서 마음을 다 비워갖고 허공같이 만들어요. 아까 그 USB가 아니고 뭐죠? 클라우드같이 빈 마음. 아리아식이 빈 허공과 같다 그러면 진짜 마음을 허공같이 만들어요. 대상이 없이. 그러면 여러분이 뭘 파악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남을까를 알려면은 그냥 책에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없게 하고 마음을 대상을 다 없애고 생각. 그럼 끝에는 막 생각만 나죠. 생각도 다 없애. 그 스님들이 앉아갖고 그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 비우기. 그럼 다 뭐 하냐? 뭐 수행이 잘된 분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고 착 앉아있으면 여러분들도 되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죠. 그렇게 집에 가서 해봐라. 그럼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시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아예 누워서 시작했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 다 없애면 의식의 대상이 없으면 의식이 그냥 잠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리는 게 없어도 듣고 있고 보이는 게 없어도 보고 있는 식이 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럼 대상이 다 없어도 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진짜 붙잡아 보려면은 공적, 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비워. 근데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 성성하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때 의식 밑에 그 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거죠. 뭔가 의식보다 더 깊은 마음의 활동이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려면 대상의식으로의 방식으로 사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유를 따라가면서 아리아식을 포착할 수는 없다. 그건 식의 대상으로만 포착하는 거니까. 본인이 아리아식이면은 내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적적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대상으로 적적하게. 그 다음에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럼 적적이면서 성성. 그래서 뭐 진울이나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적성 등지법, 등지문, 적과 성을 함께 유지한다. 그러니까 스님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적적하게 하려고 막 시도를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다 비면 그냥 졸아요. 뭐 우리 생각 없으면 자잖아요. 그죠? 안 자려고 핸드폰 들고 있으면 잠 안 자죠. 계속 보죠. 재밌는 거 있으면 영화 보면 안 자잖아요. 책 읽어도 안 자고. 억울한 생각이 있어서 막 그거 생각하고 있다 그럼 잠 못 들죠. 불면증. 잠 안 들죠. 계속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면 깨 있잖아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깨 있는데 대상을 없애라? 그러면 잠이 드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빈 마음이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잠을 잘 자고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대상 거기서 묶여 있어갖고 대상에. 풀러내질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적적하면서도
깨있다, 성성하게 하면은 그거를 영지라고 얘기, 신령한 영인 거죠. 영지. 이건 이제 공조 영지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대상이 없이도 활동하는 이 심층 마음의 각성, 이거를 열애장사상, 유식 이런 데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본각이라는 거죠. 기심에서. 각은 마음 자체가 생각을 떠나 있음을 뜻한다. 염을 떠난 모습은 허공계와 같다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법계의 한 모습이니 이것이 곧 열애의 평등 법신, 열애의 평등 법신이다. 이 법신으로부터 본래적 각성이 있다. 이 본래적 각성이 본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생각을 떠나 있다. 이거는 마치 허공이 그 안에 종자들을 품고 있지만 그거를와 동일시되는 게 아니고 그 종자를 알아차리는 식이다. 본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클라우드 안에 저장된 정보 내용으로 마음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 식, 정보를 알아차리는 그 식으로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정보들이 쌓이고 축적되고 거기서 뭐가 입력되고 출력되고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정보 처리 시스템. 그거는 인공지능도 다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처리 시스템을. 그게 마음이 아니고 그걸 마음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무슨 뭐 컴퓨터예요, 뭐 로봇이 마음이 있냐 없냐 막 이런 논의를 하는데, 마음은 그게 마음이 아니고 그건 대상의식적인 마음이고 그게 아니라 그거를 품고 있는 허공과 같은 그게 마음이다. 그 염을 떠나 있다라는 거죠. 각은 그 각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 거죠. 인공지능이 로봇이 아닌 게 이 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본각이다. 본래적 각이 있다. 그러니까 대상지, 대상의식은 마음의 생각이라는 게 분별의식인데, 이 아뢰야식의 본각의 차원은 생각을 떠나 있는 것이고, 이게 열애평등의 본래적 각성의 본각이고, 이게 수행을 해야 비로소 찾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 본각으로 살고 있다라는, 우리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본각이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부처다. 각, 각이라는 거가 붓다, 각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깨달은 자. 이 각이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적 부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원효는 이 본각을 성자신애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일심인가? 일심을 설명하는 데서 염과 정의 제법이 둘이 아니고 진과 망의 이문이 다르지 않게 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정보를 보면은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고 거기서부터 뭐가 출력돼서 나올 때 좋은 세계도 만들고 나쁜 세계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염정을 다 떠난 것이 일이다. 넘어선 거. 근데 그 둘이 아닌 자리가 제법 중에 실이면서도 있으면서 허공과 달리 성이 자신을 신묘하게 알기에 성자신에.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정보들이 막 있어요. 거기 좋은 정보, 나쁜 정보, 뭐 염모, 청정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포괄하고 있는 허공, 그죠? 그거는 그게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허공 진짜 그냥 추상적인 그 허공과 달리 그 허공이 자기 자신을 신묘하게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비유를 할 때도 그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그거를 심으로 생각한다는 거는 각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이 성자 신애가 있기에 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심이라는 거죠. 각성이 있다. 성이 자신을, 자기를 신묘하게 알기에, 이게 성자신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게 일심이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공이 마음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공적영지는 모든 법이 다 비어 고요한 곳에, 이건 마찬가지로 허공처럼 이렇게 다 비어 있는 고요한 곳에, 그냥 공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령한 알미 있다. 영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둡지 않다. 그렇게 텅 비어 고요하며 신령하게 아는 마음, 공적 영지가 그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제자가 마음이 뭡니까? 그럼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그리고 그게 모든 삼세 모든 부처와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은밀히 전수한 법인이다. 그 자기 마음 안에 공조영지의 그 마음을 탁 깨달으면, 그 본각이 내 안에 있는 그 본각을 깨달으면 그게 꿈 깨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럼 이게 가류라는 걸 아는 거가 되는 거고, 그거를 전수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거죠. 그게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라는 거죠. 본래 그 마음으로 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적적하면서 성성을 유지하게끔 하는 그 마음, 요거가 본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공적, 영지, 신령하게 아는 이게 각이 되는 거고 이게 공적, 영지고 텅 빈 공적의 마음이 스스로를 아는 것, 마음이 마음을 아는 것, 이게 공적, 영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럼 본각이 다 있어. 모든 중생이 다 갖고 있어. 그게 내 본래 면목이야. 그 본각이 그럼 다 있는데 근데 왜 내가 본각을 모르지? 이게 본각을 모르는 거를 불각이라고 얘기해요. 왜 불각인가? 자기 제 마음, 아리아식이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마음인데 그걸 왜 모를까? 그 마음이 바깥이 없어요. 허공 그러면 허공 바깥이 있어요. 뭔가가 있으면 그걸 포괄하는 게 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이 없어. 바깥이 없는 무외고 한계가 없는 무한이고 상대가 없는 절대, 대가 없어.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는 분별적으로 다 인식하는 거는 대가 있어야지 그게 없지 않고 있구나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앞에 뭘 턱 갖다 대고 눈 감으세요 그러고 종이 한 장 턱 눈앞에 너무 가까이 갖다 대면 눈 떠도 종이가 눈앞에 있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눈 감으세요 그래 놓고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눈 뜨라고 그러면 그냥 시커먼 게 있잖아요. 핸드폰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핸드폰인지 모르죠. 그거 어떻게 아냐. 그거 뭐예요? 그러면은 아 좀 멀리 좀 갖고 가봐요. 안 보여. 이렇게 하면은 알게 돼. 아 핸드폰이네 하고 알죠. 어떻게 알게 되냐. 대상이 여기 있는데 왜 모르냐. 대상의 이 경계가 안 보여서인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그 경계선에 드러나야 그게 없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분별지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끝이 없으면은 그거 아닌 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각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그 마음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생각할 텐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거예요. 요 경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은 돌아가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근데 딱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그 전에 내가 몰랐으면 그 모르고 있으면은 없어졌을 때 없어진 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났다. 뭐 다른 예로 웅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도 무슨 소리 딱 들으려고 그러니까 들리는데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에어컨이 막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웅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모르다가 여러분 이제 집에서 에어컨은 안 꺼지죠. 냉장고 소리 돌아가다가 멈추다 돌아가다 멈추자 그러잖아요. 냉장고 소리가 쭉 나다가 탁 멈췄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우 여기 냉장고 되게 시끄럽구나 이러고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딱 끝이기 전에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죠. 근데 듣고선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 끝이 난 순간 알게 되는 거는 의식으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소리가 있다는 걸. 그럼 이전에 들었다라는 거는 의식으로는 못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식 차원이 아닌 차원의 어떤 들음이 있다라는 거죠. 뭐 사회철학에서는 이건 이제 미세지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돌아가시고 나면은 마치 냉장고 소리가 끝이었을 때 아 소리가 있구나를 알듯이 그치만 끝이기 전에도 들었어야지 끝이는 걸 알죠. 그 전에 안 들었으면 끝이도 안 들은 소리가 끝이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야 알지. 그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끝이어야지 끝이는 걸 알지. 그죠? 사랑이 더 끝이는 걸 알려면은 사랑을 알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 끝나야 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의미로 생각하면 모르고 있었던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끝이 없는 것, 바깥이 없는 것 이런 거는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끝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우리가 그 마음 바깥으로 나가보지는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각을 우리가 불각으로 산다고 해서 각이 없는 게 아니고
본각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본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본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분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본각을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내 안에 본각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부처다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지 수행을 통해 갖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부처임을 알든 모르든 부처인 거죠, 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걸 알면. 그러니까 수행이 제대로 됐으면 나는 수행했으니까 부처고 너는 수행 안 했으니까 범부다. 중생이다.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수행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아상이 있으면 수행이 제대로 안 된 거다.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대승이 이제 특히 강조를 하는 측면이. 그러니까 본각이 있는데도 그래서 불각이다. 그러니까 본각의 깨달음을 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층 마음의 자각성인 본각 내지 본성의 깨달음인 견성은 그 본성에 대한 반성적 사유나 개념적인 이해와는 다르다. 본성의 깨달음은 대상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각성의 마음자리로 들어섬으로써 개합함으로써 비로소 얻어진다.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선을 내 분별적 시선을 향해서 대상으로 포착하는 방식으로는 본각이 포착되지 않는다. 그거는 이거는 의식적인 대상화의 시선인 거고 본각은 저 뒤에 있는 이 각성을 이 의식을 일으키는 본래의 각성은 심층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각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대상화의 시선으로 돌아서서 이거를 또 분별하면은 대상으로 파악하는 거가 되는 거죠. 뭐 개념적으로 파악하거나 대상화하거나 그러는 거죠. 저기서 개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 마음 자리로 이렇게 해서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분별적 시선으로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저 마음 자리로 내가 들어서야 되는 거다. 그 들어서는 방식은 뭐냐? 대상화는 저쪽으로 대상화를 하고 그 자리로 내가 나간다라는 거죠. 들어서는 거. 잘못하다 넘어지겠네요. 그 자리로 대상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들어서는 거. 그러니까 뒷걸음 쳐서 본래 마음으로. 그러니까 표층의식에서 그 분별적 시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프레시로 딱 비춰갖고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본각을 보려고 이렇게 해서 불을 밝히고 그렇게 해서는 광원이 안 드러낸다라는 거죠. 본각이 광원에 해당한다면은 그 광원의 자리로 광원을 내가 확인하는 거는 내가 광원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뒷걸음 쳐서 그 자리로 딱 나아가는 거. 그게 이제 개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깨닫겠다고 해서 마음을 대상화해서 인식하려고만 하면 자기 지는 가려지고 대상화되는 분별층만 생겨나게 된다. 마음을 대상화하는 것이 오류라는 것을 진울이 눈이 세계를 보는데 눈 자신은 보지 못한다고 자기 눈을 떼서 보려고 하면은 어리석지 않으냐. 눈을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면은 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알면 그게 바로 눈을 보는 거다. 이 구절이 마치 그러니까 눈은 볼 수 없다는 건가? 뭔가 참 저를 헷갈리게 하고 이제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구절인데 그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거를 알면 눈을 보는 거다라는 거는 그 각성은 이미 있다라는 거죠. 이미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본각이 뭐지? 그 본래 마음이 뭐지? 이렇게 탁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아직 개합을 안 해서 잘 모르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진울이 제자한테 수심결에서 제자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을 깨닫는 게 선지식이 계속 얘기한 거고 그게 본래 면목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가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그 본래 면목 그건 뭐예요? 그거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진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지금 네가 묻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뭐가 지금 다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뭐 이제 진울하고는 격이 다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뭐 이게 뭐지 막 그러실 텐데 그 궁금해하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수심결에. 그러니까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각성이 있는 아뢰야식이라는 거는 인간의 마음인 거고 정보의 각성, 알미 있다라는 건 각성이 없는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서의 그 활동, 뭐 컴퓨터나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과정, 처리 기능. 이것
지 아리아식은 아니다라는 거. 식이라는 거,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 단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그 각성이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를 만드는 것이 죽은 물질도 아니고 아리아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이기 때문에, 각성이 있는 식이기 때문에 죽은 물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관점, 실제론적인 관점, 이걸 이제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추상적인 정보도 아니다. 그냥 개념이 만들었다 해갖고서는 그거가 식이다라는, 그거, 개념은, 추상적 정보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정보 처리되는 것들. 그게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심신 이원론 너머의 무한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일심이다, 뭐 진여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봉각의 마음, 부처의 마음이 공주영제 마음이고, 이거가 성성하게 깨어있는 마음, 뭐 부처의 마음. 이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이다, 열애장이다, 일심이다. 뭐 선불교에서는 그게 진심이다, 본심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 봉각을 강조하는 것은 중생에게 봉각이 있다는 거는 이제 중생임이 부처라는 것, 즉 중생즉 부처, 번뇌즉 보리, 생사즉 열반이다. 그래서 이제 불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를 마음의 봉각, 공조영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본래 봉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근데 불각이어서 저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모르는 것 같지만, 왜냐면 분별적으로 파악이 돼야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심층 마음에서는 이 봉각이 있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는 걸 사실 알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알고 있냐? 인간이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면, 아, 본래 왜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성불하세요, 부처 되세요, 뭐 이러잖아요. 부처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니면 내가 왜 부처가 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되려고 그러지. 한자경 읽려고 하지. 내가 어려서부터 나는 뭐 옆집 명의가 되겠다 이런 꿈 안 갖고 살잖아요. 내가 되려고 하지. 내가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듯이 내가 부처라는 사실, 인간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기 때, 그 단지 부처 일뿐만 아니라 부처는 사실을 알아. 예감을 하는 거죠. 본각이 있기 때문에 예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려고 하고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거죠. 번뇌를 왜 벗어나려고 하느냐. 본래 번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래 번뇌 너머의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 그걸 넘어서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봉각이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봉각과 공적영지의 의미를, 그러니까 중생이고 부처다, 번뇌가고 보리다, 그러니까 진속이 불이고 성범이 불이다, 불이 아니다라는 거가 이제 불의의 윤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요. 공적영지의 마음, 텅 빈 마음이 맨 밑에 아리아식 자체, 각성으로서 보면은 그 안에 어떤 종자들도 물론 공통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성을 말해주고는 있지만, 그 빈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거기에 장애되는 게 없잖아요. 뭐를 가로막는 게 없는 거죠. 자타분별은 현상 표층에서 드러나는 장애인 거고, 심층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무애의 마음인 거고, 소통과 공명의 마음이니까, 불교가 말하는 자비는 그 심층 마음의 그 일심을 알아차리면, 본각으로 자기를 알면, 그게 바로 자비심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수행이 된 사람이 수행은 해서 지혜는 있는데 되게 자비롭지 못하다, 이건 수행이 꽝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비심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자기의 근에 매여 있는 거, 유근신의 한계에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넘어섰기 때문에, 부처로서 자기를 자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는 이 부처나 저 부처나 같은 부처니까, 그래서 이 자비를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프로이트가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거는 제역의식, 의식이잖아요. 의식 밑에 말라식이 있는 거죠. 프로이트가 말하는 그 무의식은 개별적인 그 의식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의식에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밑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게 무의식의 영역이 되고 개인 무의식이 되는데, 그 개인 무의식은 말라식과 같은 차원에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무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인데도 프로이트와 달리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를 얘기한 융 같은 사람의 그 집단 무의식이 오히려 아리아식하고 좀 통할 수 있는 뭐 원형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이 아리아식하고 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예, 융도 그런 식의 그 불교적인 거 뭐 저기 도교 이런 사상 굉장히 융은 많이 알고 있었죠. 근데 동양의 그 아리아식 일심 중생이고 부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죠, 융은. 이게 서양 기독교적인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최근에 그 서양 철학의 어떤 한계를 느껴가지고, 네. 서양 철학에서 동양 철학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걸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한계를 느껴서이기도 할 테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동양에서는 동양 사상에 관심을 뭐 가지고도 있을 테고 서양에서도 서양 철학의 한계 많이 느끼고 근데 그거를 한계를 느끼면은 서양 철학 자체 내 그러니까 서양 안에서는 자체 내에서 어떤 극복의를 찾기도 하겠죠. 꼭 서양에서 한계 느끼니까 동양에 와서 뭐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동양을 알다 보면은 여기보다 더 깊은 뭔가 지혜가 있다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불교에도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상으로 8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말씀 마치도록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